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태풍 차놈에 이어서 낭카도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 이름 차놈은요, 라오스의 나무고요. 낭카는 말레이시아의 열대 과일 이름인데요. 아시아 14개의 나라는요, 각 나라의 고유 명사를 태풍의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각 나라별로 10개씩, 그러니까 총 140개 태풍 이름을 순서대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해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이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차놈, 낭카, 부디 잠잠하게 지나가서 그 예쁜 이름들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강김건의 노래입니다. 네, 7월 13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정말 추억의 노래인데요. 김현식, 강인원 그리고 권인아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비 오는 날마다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9호 태풍 차놈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긴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11호 태풍 낭카도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 중이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를 해서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얽힌 사연 또 기억나는 영화 음악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은요, 삼복더위의 시작인 이 절기인데요. 이 절기 이름이 뭘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업 연구가 이홍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립니다.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주식회사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영찬 씨. 네. 대신에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네, 네. 더 잘하실 거라고 아까부터. 네,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보다는. 네. 아니, 근데 익숙하신 게 그 네. 무한도전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네, 네. 쩐의 전쟁인가요? 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컨설팅 생활은 이제 20년 됐어요. 네. 이제 그 10년 전에 그 예전에 그 이영자 강선모 씨 나왔던 네. 이 대박집이 쪽박집을 도와주는 예, 예, 예. 예, 그 프로그램 이제부터 제가 시작해서 그때 대박이었죠 진짜. 네, 무한도전까지 나왔는데 뭐 네.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아니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강인하면요 네. 그 메시지만 기억을 하고. 아, 그런 캐릭터. 감사합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한번 살려주세요. 네,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에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많아요. 많아졌습니다.
청년들 경우도 아,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이제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창업을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네. 자영업이 많다. 네.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들 많고요. 아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요. 일단 50대 이상의 창업자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인 것 같고요. 재취업이 안 되면 창업으로 길을 틀 수밖에 없으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 굉장히 세련화가 됐어요. 네, 뭐 네. 팥빙수도 굉장히 세련화되고 고급화됐고 또 대만에서 버블티도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네요.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브랜드를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20대 30대 분들도 이제 옛날에는 장사 그러면 하는 거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뭐 잘리면 장사는 하지 뭐. 아니면 뭔가 뭐 자기 기술이 없으면 네. 장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으면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네.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2년 전에 그 버블티를 대만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네. 무려 300억에 지분을 판 네, 이 사례도 있기 때문에 20, 30대들에게는 굉장히 꿈이네요. 꿈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도 예. 이 프랜차이즈와 창업과 관련된 학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심지어 네. 대학원에서도 네. 프랜차이즈만 가르치는 학과가 지금 생길 정도니까 사실은 공급 과잉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네. 더 그런 것들이 창업자들 시장에 많이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치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네. 자영업자 수가 제가 얼만큼 많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이제 자영업자 비중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이제 2012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최근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28.2%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와닿진 않는데 네. 일본이 두 배 이상 적은 11.8%밖에 안 되고요. 그래요? 네, 미국과의 격차는 더 심합니다. 미국은 불과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8.2%니까 네. 사실은 뭐 가장 많은 저 터키는 37.1%인데 그것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이 공급 과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창업 시장의 현실을 이 수치로 단적으로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이제 우리 은퇴자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은퇴자 수가 53만 명인데 네네. 더 중요한 것은 2010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은퇴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98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취업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창업으로 뛰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숫자로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왜 일본에는 자그마한 이렇게 소 점포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영업자가 많을 줄 알았더니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을 지금 말씀을 네. 하셔서 그런데 반보다도 더 적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네. 조그맣게 지금 말씀하신 뭐 다섯 평짜리 네. 조금만 네, 그런 거 작은 거 하더라도 가업이어서 3대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그런 장사하는 그 점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네. 뒤쪽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버블티 뭐 이런 거 딱 들으니까 네. 야 프랜차이즈 해야 되겠다 꿈의 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기술 없이 창업하는 네.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버블티나 팥빙수가 네. 뭐 유망이다 유행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네. 이분들도 사실은 초보자였어요. 창업에. 그러니까 버블티 같은 경우도 외국에 있는 브랜드를 판권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성공한 네, 케이스고요. 네, 네. 팥빙수 같은 경우는 원래 부산에서 작은 떡집을 하다가 점심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떡집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팥빙수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네. 팥빙수를 떡집을 하다 보니까 그 인절미, 떡을 일단 양질의 인절미를 넣게 되고 콩고물도 듬뿍 그렇죠. 넣게 되고 하면서 넣고. 이게 뜨면서 이제 부산에서 이 팥빙수가 시작이 팥빙수를 된 거예요. 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건 좀 관계가 있네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창업한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시지 말고요. 중요한 네. 거는 그런데. 네. 본인이 일단 적성이 맞아야 되고요. 적성이 네네. 맞았다고 싶으면 네. 관련된 분야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6개월 준비 정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6개월 정도 해보면 네. 본인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정말 사실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쉬우니까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냥 마시니까. 생각보다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 먹을 때가 제일 편하지 직접 이거 돈으로 연관해지면 사실 치사해지거든요. 장사라는 것이. 그런 네. 것들을 좀 겪고 또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의 부침이 상당히 심해서요. 그쵸. 2년 안에 망하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 아이템이 정말 유망한지를 주변에 좀 검증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네. 아이템에 대해서 철저히 예. 공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야, 정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구 대표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에 관한 각종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바로 연결해서 창업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안용경이라 그럽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약 한 3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네. 작년 연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 이제 창업 준비를 하려고 네. 준비 중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제가 그 직장 생활 할 때 맡았던 업무가 IT 관리 부분이라서요. 네. 요사이 뜨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네네 네. SNS에 취약하신 제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렇죠. 제가 같은 세대나 실버 세대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이 분야의 그 디지털 전문 강의 쪽으로 아. 한번 창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아무래도 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을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참 전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업 전문가가 나와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베이비부머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SNS IT 전문가시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일단 그 우리 휴대폰의 사용률, 그러니까 PC와 비교했을 때 휴대폰 네. 사용률이 70%가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그 온라인이라든지 SNS 쪽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IT 쪽으로 공부를 일을 하셨기 때문에 SNS 쪽으로는 다른 창업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제가 네. 이제 통화로 느끼는 거는 네. 말씀이 좀 느리세요. 네, 일단. 선생님 원래 이제 말씀이 느리신 거예요? 아니면 전화하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전화하다 보니까 예, 예, 진전도 된 것 같고. 근데 네. 왜 그런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네.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차피 그 SNS나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쪽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러니까는 일단 재미가 없으면 말이 들리거나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 네. 채널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문 강의 네, 하시려면 일단 어차피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이런 학원도 있잖아요. 네. 일단 그런 쪽에 가서 먼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 강의법을 네 강의법을 공부하시는 것이 먼저 제가 처음 느낌은 네. 하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1인 기업이 현재 사실은 뜨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프라인 쪽의 강좌보다 네. 온라인 강좌만 잘해도 그렇죠. 예, 돈 버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잘 잡으셨다는 아이템 말씀이에요.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대 후반이시기 네. 때문에 네. SNS 쪽에 그 활용을 잘할 수 있는 20, 30대의 젊은 인력을 한 명 정도 좀 고용을 해서 자료를 네. 확보하고 네. 또 온라인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를 좀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강좌들이 일단 포털 사이트에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30대로 예. 좀 젊은 직원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뭐 그 사업 준비가 좀 필요할 건데 그쵸. 예를 들면 재무 지식이라든지 재무라든지 행정 부분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죠. 직원을 둬야 되나요? 또 이런 것도?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일단 재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회계사는 세무사 있잖아요. 예, 회계사는 예. 조금 멀고 세무사분들이 이 재무 쪽도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지. 예.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선생님 따로 직원을 두시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논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예.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예.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이 앱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예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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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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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된다 당신이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부의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진짜 안 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우와.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지 차량용 손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탈모관리의 명과 아미시염.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이홍구 대표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살 때? 밤새 놀고도 다음날 말짱했는데 지금은 밤새 놀면 다음날 죽죠. 대학 때죠. 좋다는 남자들이 줄 섰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놓쳐버린 전성기를 되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요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다가오는 17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참가 자격, 캠프 내용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웹사이트 ytncamp.com에 접속하시거나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식회사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1271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투잡으로도 창업이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 문제가 가장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요. 참고로 저는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투잡으로 창업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성공률이 중요한 거예요.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네. 뭐 허가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허가제였는데 요즘 이제 등록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예, 창업을 할 수 있죠. 괜찮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역시나 성공률이죠. 그런데 일단 주인이 없는 가게는 예. 직원들이 올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투잡으로 창업이 가능한 곳들은 대부분 나랑 굉장히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또 네. 친한 분들이 매니저로 근무할 경우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연예인분들이 창업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뭐 99% 아닙니까? 대부분이죠. 네, 네. 대부분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하면 손님이 찾아오실 것이다는데 네, 네. 내가 어느 초반에는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네. 그 방문 횟수가 좀 줄어들면서 네. 이제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발길도 좀 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내가 직접 올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투잡은 네. 웬만해서는 제가 좀 막고 싶은 네, 그런 네, 형태입니다. 그리고 네. 사업자 등록 문제는 일단 특히나 이제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 네. 구청에서 등록만 하면 그 등록증 가지고 사업자 그 관할 세무서가 있거든요. 세무서 네. 가서 세무사 직원분들한테 네. 사업자 등록하러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든지 어려운 네. 직업, 특히나 요즘에 한정식이 뜨고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가짓수가 많은 그런 업종들은 네,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업종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대부분 판매 쪽,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쉽게 판매하는 판매 물건을 쪽으로 쫙 진열해놓고. 먼저 장사를 한번 해봤다가 네. 장사에 대한 것을 좀 습성을 좀 알게 된 후에 음식점으로 다시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또 재창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쉬운 업종으로 먼저 창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인이 있어야지. 예, 부인께서 하시면 모를까. 네, 그건 진짜. 좀 가능합니다만 예, 예. 절대 남을 두고 장사한다는 것은 할 수는 이제. 있겠지만 네, 쉽지 않다는 성공률이 것을 성공률이 낮군요. 낮습니다. 네, 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이홍구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예. 저는 네. 카페를 차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 중인데 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예, 제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를 추천받았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 커피숍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네. 또 자금이 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손수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드리거나 혹은 아주 돈을 최소한으로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커피숍을 잘 운영하려면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상담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받는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이게. 커피숍.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분들 지금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50. 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는 한 40대 정도. 아니요, 5,050대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20대부터 네. 50대까지 여성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네. 카페 창업이에요. 그런데 저도 하고 싶어요, 되게, 사실.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처음에 잘 들으세요. 네. 처음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일단 알고 와요. 커피숍이 네. 되게 많지 않아요? 제가 창업해도 맞아요. 될까요? 본인이 알고 와요.
공이 네. 그 공급 과잉이라는 것을 알고 오는데 네. 제가 최대한 사실은 자제를 시켜줘. 그런데 결국은 카페 창업을 하세요. 네. 본인이 공급 과잉인 거 알면서도 카페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는 지금 골목 안에 작은 가게 추천받았고 네. 프랜차이즈가 좋을지 개인 창업이 좋을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커피 창업을 권유합니다. 권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신규 창업이냐 인수 창업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이 창업 그러니까 카페에 대한 점포 매물에 관련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의 광고가 많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게 흔히 낚시 매물이라고 해서 거짓 광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좀 조심하고요. 그리고 신규 창업, 제 생각입니다. 신규 창업보다는 처음 창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규 창업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쪽에 돈도 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게 성공할지 망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장사하시고 있는 그런 커피숍을 싼 값에 네, 인수받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주변의 커피 창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속거나 모르거나 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카페 창업에 대해서 전문가분한테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창업자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세요. 다 하시는 얘기. 왜냐하면 처음에는 1억 원으로 받다가 눈은 1억 5천 2억에 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출을 받게 돼요. 사실은 대출이 되게 위험하긴 한데 네. 정부에서 국가에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면 저리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또 지정한 소상공인 지능 시장 지능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아마 라디오에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장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50대라고 하시더라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한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영업 직원분들을 만나면 본인의 브랜드가 가장 뛰어나다고 다 얘기하세요. 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믿지는 말고요. 네. 결국은 흥하거나 망하거나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면 그 브랜드 가맹점에 적어도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의 가맹점을 들려서 그 가맹점주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물어보시지 말고 나 이번에 망하면 정말 우리 가족들 흩어진다.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줘야 그나마 이 브랜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르쳐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본사에서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안 줍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50대시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좀 연기를 하시더라도 그 가맹점에 가셔서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만났을 이게 창업이라는 게 이제 결혼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처음 만날 때는 간슬게 다 내주는데 이제 이게 헤어지면 정말 왼수보다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인지 잘 살펴볼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전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창업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창업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사시는 최영수님의 사연인데요. 작년 봄 남편이 퇴직을 한 후 저희 부부는 부부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남편과 저는 한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뉴 선정이 너무 고민이에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편이 좋을까요? 한두 가지 메뉴에 주력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뭐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대박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 가지 메뉴나 두 가지 메뉴인데 그렇죠. 제가 그 우리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박집이 쪽박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쪽박집들은 메뉴가 한 30가지가 넘었고요. 대박집들은 정말 공통되게 메뉴가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였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네. 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때도 메뉴가 많으면 헷갈리기도 하지만 야 이게 뭐 한 가지라도 잘하는 곳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 처음에는 메뉴 수가 적지만 손님들을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개중에는 김치찌개도 한번 해보죠. 아 우리 부장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여기 또 귀가 얇으셔가지고 손님이 얘기하면 그걸 또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예. 다양한 메뉴는 정말로 금물이고요. 네. 아니면은 한 가지나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그 집중하신 것을 주변 분들에게 한번 드셔보시게 하고 네. 반응이 안 좋으면 네. 아예 장사를 접는 게 좋고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 내가 한 가지 메뉴를 관심 분야 선택하고 잘하는 거 선택했을 때 요즘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맛집들 검색만 하면 자주 나오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네. 최소 그 곳들을 좀 방문한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자신감을 네. 좀 얻으신 다음에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일단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남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오게 할까에 집중을 하시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재료비를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냉동보다 냉장 식품을 쓰는 게 훨씬 더 맛이 좋고요. 그럼요. 유통기한 지난 거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유통기한 과감하게 손님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럼. 재료비를 한 4-5% 정도 좀 높이더라도 품질을 좀 더 오히려 A급 상권에 A급지 들어가서 월세를 많이 주는 것보단 네. B급 자리 들어가서 월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재료비를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재료비 가시는 사람이 요즘에 차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재료 집중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아니 사실은 저도 그 요즘에 김밥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좀 프리미엄 김밥 좀 예. 근데 저희 집 앞에 그냥 김밥집이 생겼는데요. 네. 가서 먹었는데 이 집 망할까 봐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아우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고. 손님들이 걱정을 한다고요. 그냥 제가 네. 이게 요즘에 2015년 들어와서의 화두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네. 투자할 줄 알아요. 지금 요즘 이제 그 세대분들은 젊은 그래서 분들이. 그래서 예. 작은 사치라 그래서 김밥 예를 들면 그냥 김밥이 12,500원이고 네. 프리미엄 김밥이 2,500원 4,000원이면 네. 작은 사치라 해서 그 사치를 합니다. 맞아요. 재료만 좋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을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이 올까에 주력을 하고 한두 가지의 분야에 집중만 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3307님의 문자인데요. 간단하게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근 10년 동안 국가고시 준비하다가 1년 전쯤 포기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여행 다니면서 쉬더니 나이가 있어서 취업도 어렵고 자신이 공부하던 신림동에서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취업하길 바랬던 아들의 창업 선택 지지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어때요? 뭐 11년, 12년 하고 포기한 것보다 낫네요. 네. 10년, 지금 10년 만에 포기했으니까. 10년. 네, 빨리 포기했으니까 전 다행이라고 네. 보고요. 근데 이 동네를 아주 잘하는 아들이죠.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그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상권을 잘한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프랜차이즈나 이 창업들이 세련화되면서 네. 정말로, 좋은 대학교에 졸업한 친구들이 3355 모여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미디언 고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도 네. 40대에 그렇지. 첫 무대에 섰다고 했습니다. 네. 절대 늦지 않아요. 오히려 네. 10년 만에 포기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든든하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이 장사가 그냥 장사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장사가 사업으로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멋진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 열심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요. 네. 네.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요. 재미있으셨죠? 재밌어요. 권영찬 씨 또 오시나요? 다음 주에?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권영찬 씨, 긴장하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다양한 창업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건 옛날 영화죠. 옛날. 뭐 나바론, 베너 이런 것들. 또 뭐 서부의 사나이들, 총잡이들 있잖아요. 바람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이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옛날 영화나 우리는 좋아하지. 그 예국 영화 빠삐온, 국내는 별들의 고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부.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사건과 신사 리차드 기어를 지금도 잊지 못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초은혜비실에는 영화 있었잖아. 그치. 여자 그 나탈리온 나오는 우드. 거. 응, 그것이 좀 뭘까 기억에 남어.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영화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초원의 빛, 맞아요. 빛의 영광이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영화 볼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일주일에 몇 편씩 영화를 봤었는데 요즘은 영화 보기 참 쉬운데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무리 정말 바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도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한 번쯤 영화 사치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에. 하이마트 가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부의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어우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이요, 초복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아, 초복인 걸 잊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8413님, 460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주크박스 여러분이 신청한 곡 비노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0985님께 돌아갔습니다. 어릴 적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저 엄마 몰래 보면서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나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비 오는 오늘 다시 듣고 싶어요. 영화 쉘브르의 우산 OST 중에서 I Will Wait For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정보 있습니다. 내일 100회거든요. 여러분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내일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